요즘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새 화사한 봄꽃들이 만개하면서 주말이 맞아 조심스럽게 봄의 정취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봄꽃 명소 대부분이 폐쇄된 가운데 일부 공원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몰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한적한 강변을 따라 봄꽃의 대명사 벚꽃이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 갇혀있던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채 꽃길을 걸으며 모처럼 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년처럼 봄꽃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봄꽃 명소로 알려진 유성 카이스트 교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대전 원도심의 대표적인 봄꽃 명소인 태미공원도 벚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지만 입구부터 출입이 통제됩니다. 관할 구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당분간 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해 아쉽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것을 피하셔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많은 고민 끝에 임시 폐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쇄 소식을 모른 채 봄꽃을 보기 위해 찾았던 시민들은 다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원 입구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랩니다.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하니까 벚꽃은 나중에 보면 되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봄꽃 명소들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축제가 취소됐다는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일부 시민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예년보다 찾는 사람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무색해지는 상황.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답답하고 어렵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된 만큼 공동체의 노력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